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드라이 아이스예요. 먼저 오늘의 실험 재료인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해요. 드라이 아이스가 아주 아주 차갑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상에 걸릴 수 있대요. 여러분도 안전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친구들, 드라이 아이스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얼음? 물? 아니에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영하 78.5도에서 얼려서 만든 거예요. 얼음처럼 생겼지만 얼음과는 전혀 다른 거랍니다. 얼음은 물을 얼려 만들었기 때문에 녹으면 다시 물이 되죠?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얼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녹으면 다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어 날아간대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현상을 이용해서 재미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친구들, 비눗방울 좋아하나요? 좋아한다고요? 오늘은 비눗방울의 드라이 아이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스를 연결한 물통, 비눗물, 드라이 아이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실험 준비 끝! 우선 물통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 뚜껑을 닫아주면 호스를 통해 하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하얀색 연기가 나오고 있는 호스를 비눗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동글동글 귀여운 비눗방울이 만들어집니다. 장갑을 끼면 손에 비눗방울을 올려 놓을 수도 있어요.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면 살짝 콧물 같기도 하네요. 친구들, 이번엔 커다란 비눗방울도 만들어 볼까요? 이 유리그릇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물과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비눗물을 듬뿍 묻힌 신발끈으로 비눗방울 씌워주면 커다란 비눗방울 완성! 마치 투명한 유리구슬 같죠? 여러분, 지금 만든 비눗방울보다 더 큰 비눗방울도 보고 싶나요? 짜잔! 그럴 줄 알고 이번엔 이 양동이를 준비해봤어요. 바로 도전해볼게요. 엄청나게 큰 비눗방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 비눗방울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아까 제가 드라이 아이스는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맞아요,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녹을 때 나온 이산화탄소에 의해 비누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비눗방울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드라이 아이스로 비눗방울을 만드는 원리 이제 잘 알겠죠?
자, 그럼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Oh, 그래, 우리 선배님!